되게 많죠. 발휘하셔서 모든 선수 여러분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지금부터 경연을 시작하십시오. 심사위원님들 잠깐 이쪽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많이 기다리셨고요. 한 시간 맞추시고 여러 가지 조합을
신상하고 또 신상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이였다 이 말씀이죠. 이거
자, 여기 29번 주제가 뭡니까? 코엑스 뭘이라고 있을 거야? 귀로 잡으면 그래서 피스컬도 갈까? 자, 포상명을 말씀드리면요, 최우수상 1명, 상금은 100만원이 되겠고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아, 메달과 K-디자인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상 1명은 상금이 50만원이 되겠고요, 50만원이 되겠고, 상장과 메달, K-디자인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상은 2명을 선발하는데, 상금은 20만원이고요. 상장과 메달 역시 마찬가지로 K-디자이너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금상은 2명이고요. 상금이 10만원, 상장과 메달 역시 마찬가지로 K-디자이너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상은 3명, 기술상 3명은 상장만 수여가 되겠습니다. 총 오늘 30명이 경연에 참여를 해서 이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맛있게 보이는 위치 지금 눈으로 잘 보셨다가 응원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제일 크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번 선수는요, 꽃밤남인데 장미하고 눈장미, 그 다음에 나비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번 선수한테 뜨거운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선수는요, 사물놀이를 주제로 한 고전이라는 회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선수한테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9번 선수는요, 꽃을 주제로 했는데 장미꽃을 위에다가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관중 앞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만 되는 겁니다. 학생이나 학원생 22세 이하만 출전이 가능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어디 한 명?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워크러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가 정원에서 노는 유령을 지금 장식하고 있고요. 케이크는 현미를 넣은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평화로운 오후라는 제목으로 현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번 일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람하고
현재 여기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단법인 한국재과기능장협회의 대한민국 재과기능장애인들이 계시겠습니다. 우리 심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자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 척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맛, 그 다음에 다양한 기법, 그 다음에 색상과 조화, 그 다음에 섬세함, 그 다음에 주제의 표현력,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디자인, 완성도, 예술성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재 공정하게 채점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고요. 포토 크림만 가지고 케이크를 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 공정에 허용된 색소만 사용하기도 되고요. 식용 색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규격은 22cm, 지금 22cm를 그리고 시도를 가지고 현재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케이크를 본대회는 12시부터 3시까지 공연되고 있는 학생 사이트 공연대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만 22세 이하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각 대학의 대학의 재가제빵 관련 학과의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정비 경고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각급 교육기관의 재학 중인 학생과 학원생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의 포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12명만 참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체육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이 수여가 되겠고요. 상금으로 1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달과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고요. 자, 우리 6번 선수는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흥국쌀을 넣은 쌀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작품이 완성이 되고 바닥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번 선수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친지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홍성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8번 선수 다올 동산인데요. 네, 들꽃을 K위에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8번 선수 장식 잘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산, 장식은 장미와 민들레, 들국화를 위해 장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계획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장미와 민들레, 들국화를 장미에 잘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9번 선수에게도 떨지 말고 마무리 잘하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선수는요, 가을을 주제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케이크 위에 장미와 해바라기 바람질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10번 선수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선수 이미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쌀 모양을 표현을 했고요. 쌀의 모양을 나락을 현재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을 완성시킨 우리 28번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29번 선수 장미꽃은 주제로, 꽃이라는 주제로 현재 거의 작품이 완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마무리를 잘하는 위해서 우리 29번 선수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선수는요, 산을 넘는 주제로 고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꽃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번 선수가 작품을 무사히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30번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무지고 가을 학생 꿈나무들에게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응원 오신 알람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30분에 시상식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진열되어 있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 멀리 가지 마시고 자리를 끄지 마시고 앞에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고생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있겠습니다. 시상은 본협회 김영삼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추상 수상자에게는 농림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메달, 우체국, 그리고 농림부에서 정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능력 개발을 위해서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추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해전대와 최다리 3장 최우수상 해전대학 최다리. 이 사람은 사상부인 한국재와 김대학과 주최한 제2회 학생사 개그만들 결연대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선물 입상에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1년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주영. 상금 1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기 경연대회 및 제2회 학생사 캐릭터 만들기 경연대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기념 촬영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상장과 메달사 걸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눌러 활성화시켜 주세요.